바로 5분도 안 되네. 저희밖에 없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암포구에 대원저하대라는 곳에 왔습니다. 초대받고 왔어요. 8월 22일 목요일이네요. 아들이 내일 방학을 이제 마치고 개학을 합니다. 선상낚시 선상낚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보식 좌대낚시를 왔어요. 보시다시피 그늘막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버프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원합니다. 시원하죠 아들? 자, 저기 사장님 가시는데 가보자. 사장님 계신데 여기 보시면 렌탈하는 장비가 꽤 여러 대 있습니다. 아, 체험 쪽이에요? 네. 사장님 따라가야 돼요? 네. 바늘 좀 보실 줄 아시죠? 예, 예. 네. 기본적인 걸 할 줄 압니다. 아, 네. 자,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사장님 여기 렌탈 이런 거 장비 네, 대여해 네. 주실 때 네, 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따로 없고요. 비용 따로 안 받으세요? 그냥 채비 사오신 거 아, 예, 예. 네, 주시면은 예. 저희가 그냥 달아드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요? 낚시 때는 그냥 무상대여. 무상대여지고? 네네. 좌대마다 수심이 있을 텐데. 네, 네. 센터 쪽은요. 예. 6m, 7m까지도 나오고요. 사이드는 4m에서 5m. 아, 그러면 그물이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예, 거예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 있죠. 수심 맞추실 때는 오. 5m까지는 표시를 해놨어요. 예, 예. 뭐 한 6m까지도 뭐 눈대 중으로. 예, 예. 네. 자, 이 바닥에 0부터 5m까지. 6m는 눈대중으로 맞추셔도 충분하실 테고. 네.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예, 예. 어종은 참돔하고요. 예, 예. 돌돔, 줄돔. 오호. 만어. 오. 이야. 우라. 다섯 종류. 선생님, 그러면 미끼는? 우라기 톤이 높아서. 지렁이 아니면 새우. 아들, 이리 와. 일단 해보자. 저 앞에 보니까 체험하는 데 부스가 따로 있네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오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어우, 저희만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또 오시겠죠? 가에 4m라고 하셨으니까 아들 4m만 맞추자. 여기 0에 맞춰. 그렇지. 4m? 여기 있다. 딱 이거에 맞추셨네. 미끼는 여기다 놓고. 그 아직 살아있는 거네? 와. 저기를 위해서. 왜 왔길래? 어? 껴볼 수 있어? 끼고 싶어. 그러면 하나하나 서로 따로따로 묶을까? 미끼를? 그러면 아빠는 새우. 다음에 여기 떠서 숯불고기 해 먹어도 되겠다. 아, 여름엔 숯불고기 힘들어. 아빠가 죽을 것 같아. 더워. 내가 구워줄까? 치. 머리를 떼버리고 껍질을 까서 등꿰기 하라고 하셨으니까 자, 아빠도 난 이게 제일 좋아. 목살이 잔잔해서. 근데 조금은 흘러내려갈걸? 아, 방갈로도 있으시네. 에어컨도 있네? 방갈로에? 진짜? 그랬어? 가만있어, 있어. 참돔이야, 참돔. 돔은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저러다가 그냥 끝나도 어쩔 수 없어. 그게 참돔이야. 기다려, 기다려. 와, 미치겠다. 아, 근데 나 일찍 오네, 그래도? 그럼. 지렁이구나. 새우가 아니고. 릴링해서 확 채봐. 하고 확 채. 에? 릴링. 잡은 못 걸린 것 같은데. 아, 터졌다 반. 추까지 터졌는데. 아쉽다. 그제 아들. 근데 내가 봤어. 아빠도 봤어. 봤어. 내가 진짜로. 아빠도 봤어. 지렁이가 먹는다. 그지? 너무 느슨하게 하면 안 되나? 이게 너무 길면 백조기도 아니고 얘가. 저거 봐봐, 저거. 그래서 물방울 저렇게 큰 거 있잖아 물고기. 그러니까 저런 거 봐. 아빠 찌나 봐줘. 저건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고기고. 여기 면사가 있다. 새우는 안 보는데? 호도덕 거리면 팍 채봐 그냥. 한 처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기다리고. 약간 이렇게 있다가 다시 올라오잖아. 그 이렇게 있을 때 한번 채봐야 될 것 같아. 자, 거기 0에 맞춰줘. 4m였지 성태야. 이게 찌 멈춘 저기야, 면사. 아, 역시 우린 좌대가 맞나 봐. 편하고 좋지? 응. 눈맛도 볼 수 있고. 와, 넌 왜 계속 오냐? 아들, 천천히. 그렇지. 잡았다. 천천히. 세게. 천천히. 아. 죄송합니다. 왜, 뭘 죄송해? 안타까울 뿐이야. 봐봐? 아니지. 미끼 똑같아? 아까랑? 많이 먹었다. 그래, 많이 먹었어. 아빠 자리 옮겨야 되겠어, 그쪽으로. 아빠. 어? 이거 진짜 장난만이다.
빨리빨리 저 뭐 미끼 껴서 얼른 집어넣어. 또 왔어? 야 이거 지렁이다. 돌돔이야 아들. 차차차차. 아 늦었다. 이렇게 먹게 하잖아. 어, 이거 지렁이 너무 큰데? 지렁이 큰 건 반. 아, 잘라놓은 거 있었어. 어디? 성태야 쏙 들어가면 조금 감아가지고 원줄 이 정도 짧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 팍 채는 거야. 줄이 많이 풀려져 있는데 위로 들어봐야 채울 수가 없잖아. 왜 저쪽에서 안 해보고? 여기서 하고 싶어. 어 그래. 아빠가 저쪽으로 가봐. 응. 어 알았어. 이쪽에서 놓쳤단 말이지. 알았어. 내일 얘기하지만 우리 오늘도 팀이야. 그럼. 아니 자기 끊어. 아. 엄마 때문에 아 진짜. 아 진짜. 아 미치겠네 이 사람. 왜 하필 이럴 때. 아니 왜 이럴 때 전화하냐고. 그래 아까부터 계속 입질 온단 말이야. 전화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 끊어. 이 왼수. 아니 왜 하필 지금 전화하냐고. 아 니 엄마 진짜 전화 오니까 딱 마음이 급해지잖아. 자 입질 오죠. 바늘이 크니까. 어 아빠 바로 와. 금방 먹었어. 겨울에는 무럭 잡으려고 잠깐 뭐 좌대 한두 번 다녀왔는데 아들놈이랑. 여름에는 수온이 올라가지고 무럭보다는 돔 종류 뭐 점성어라든지 뭐 그런 녀석들을 많이 입어를 하신다고 하는데 채비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날의 뭐 패턴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으니까 오셔서 사장님께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십니다. 자 아들은 계속 삽질하고 있고 저는 넣으면 입질 오고 바늘이 지금 감성돔 바늘? 돔 바늘 5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 먹었어 분명히. 자 후킹이 잘 안 되죠? 작은 거 하나 조금 남아있는데 요거 그대로 내려보겠습니다. 이 끝을 먹고 야금야금 자근자근 씹으면서 들어온 것 같아요. 바늘을 작은 걸 준비를 못했어요. 넣자마자 활성도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뭐 넣으면 입질 오고 먹고 확 끌고 들어가고 찌낚시가 눈맛이 참 좋죠 이게. 그리고 걸으면 짜릿한 손맛도 있고. 자 미끼는 먹었나봐요. 아 사장님 여기서 지렁이를 다 썼는데 구매를 할 수 있나요 또? 그럼 네 지렁이도 있고. 9월이면 애기 같은 것도 구매할 수 있나요? 네네 애기도? 네 사토 대운낚시 슈퍼 거기서 웬만한 거 준비해 오시고 준비가 안 되셨다 그러시면 오! 잡으셨어! 뜰채! 와. 어 터졌어. 와. 미안해, 아쉽다. 점성어요? 바늘이 터졌어. 이게 뭐예요? 새우. 저는 일단 줄돔 한 마리 잡고 새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뭐야 너무 재밌네. 고기가 많다. 나도 줄돔 하나 잡아봐야지. 미끼 확인했어? 확인했어. 채. 아 조금 늦었다. 찌를 보고서 채야 되는데. 네. 미끼 먹었어. 이거 캠질 하실 때 예예 그렇게 하시면은 예 팍 채지 말고 아니 팍 채셔야 되는데 예예 한몫내만 아 그건 또 제 특기인데 이게 찌가 쏙쏙 들어가다 보니까 흥분을 하게 되네요. 아들 들었지 설명. 캠질할 때 위를 너무 번쩍 확 채지 말고 손목으로만 탁 스냅으로? 응 손목 스냅으로 딱 바늘 길이만큼만. 왜 안 보이지? 너 먹고 도망간 거지.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 좋았는데. 아 이거 재밌네요 이거. 자, 저 사장님 말씀은 당신들이 못 잡는 거야 이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그렇지? 와 한 마리 걸었어. 살살 걸었어. 이야, 이야 대박. 오 작지도 않네. 작세다. 오, 야 이거 줄돔이 돌돔이야. 와, 너 후킹 제대로 했다. 잘 봐봐. 이빨이 왜 그래? 어, 돌돔은 손가락 잘못 집어넣으면 그냥 큰일 나.
자, 가자. 함부로 손 집어넣으면 절대 안 돼. 줄도 한 마리 더 할까 한번 참해볼게요. 참돔은 새우죠? 어, 새우야. 아빠 근데 참돔이랑 줄돔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너 줄돔이 이기지. 진짜로? 이빨 못 봤어? 봤긴 봤는데 그렇다. 저거 물리면 찌개보다 더 아픈 거야. 큰 녀석들한테는 잘못하면 손가락 큰일 나. 이건 조금 미끼가 좀 길은 것 같은데? 나? 아빠? 그게 아니고 미끼 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 저걸 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미끼 도둑이네. 자, 줄돔은 부지런해야지 잡을 수 있는 건가 봅니다. 그냥 그거 아니야? 느긋하게 가다가 자, 오호. 이야, 뭐 사이즈 큰 것도 넣으셨어. 오, 두 번 하시네? 오호. 오, 세 번 하시네. 와, 폭탄 방류야? 그 보고 있어, 아빠 한번 잡아볼게. 와, 진짜. 처음에다. 잡았어? 야야야. 야, 짜식이. 어복은 네가 짱이다. 저부터. 오, 와. 이거 그냥 잘라야 되겠다. 오. 들었어? 응. 손맛 혼자 보니까 좋았어? 응. 치사하다. 오! 뭐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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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됐다. 점성어다 저거. 뚫치 아니야? 얘 손맛 봐줘. 예? 어, 저 이거 주시면 저긴데? 오! 오! 우와, 야. 오, 야. 선생님 이거 드롭봉 해도 돼요? 예, 네, 그거 하시면 돼요. 와, 이야. 이런 것도 넣으십니다, 이렇게. 이거 예? 예? 가져가라고 하시네? 진짜로? 오, 와. 들고 있어봐. 아빠 뜰채도 들러 왔다가. 와, 맛있다. 고기 봐라. 무슨 고기예요, 이게 점성어예요. 어, 뭘로 잡으셨어? 이거 새우로 잡으신 거 아닌가? 와, 진짜. 자. 맛있다, 내가. 빵 치시면 안 되니까 애기랑 오셨는데 저희는 두 마리 잡았어요. 가져가세요 이거. 저희도 사장님 주셨으니까. 사장님 뭘로 잡으신 거예요? 새우. 새우요? 아들 또 마음 바뀌네. 해. 와, 손맛 끝내줘 진짜. 진짜로? 어. 잡았다. 어? 어, 잡았어. 아들 뜰채 뜰채. 풀어주셔야 돼요. 점성어. 여기 섰어. 여기. 감으세요 이제. 아빠 이거 뜰채 여기. 아빠 잡았어. 재희야 올리실 때 그날 낚시 때만 올리시고. 고기 키우는 거. 알았어, 아빠 잡았어. 점수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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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야. 우와. 예. 축하드립니다. 아까 새우랑 지렁이랑 네? 같이 끼우셨는데? 아, 짝밥처럼 끼우신 거구나. 아들은 저기에. 왜? 돌돔. 어, 중간에 바꿔가면서부터 아니 둘 다 끼워줄게. 자, 오죠? 자, 맛있어요. 뭐냐? 참돔이다. 아들 뜰채. 이씨, 아니다, 아니다, 됐다. 이야, 참돔이네. 고기다. 야, 뭐 하는 거? 못 잡고. 아빠 아들 한 건 했어. 히트? 아, 잡았어. 오, 오. 줘봐. 참돔 낚이셨대? 예, 예. 어, 뒤로 쭉쭉 떠가. 더. 쭉쭉쭉쭉. 기다려, 됐어. 어, 여기 빠져.
됐어. 왔다. 나도 참돔 한 마리 잡고 있어. 오케이. 나. 힘 빼야 돼. 오. 힘쓰는 거 봐줘. 와, 제끼가 왜 이렇게 커. 와, 대박이다. 아빠 이거 중간에 툭툭 들어갔다가 확 들어가? 참돔은 그냥 툭툭 무는 거 같더니 그냥 쭉 천천히 끌고 들어가더라고. 챔질은 다 똑같아? 어, 챔질은 똑같아. 아들, 고기 많이 들어갔으니까 하다가 입질 없으면 지렁이 또 바꿔봐. 줄이 느슨해서 그래. 어? 오, 쟤는 뭐 저것만 잡어. 잡네. 새우로 그걸 잡히냐? 줄도 오면 잡고 싶어도 못 잡어. 아빠 그렇게 아까 노력했는데 안 잡히더라고. 어떻게 난 네가 세 마리 다 잡았어. 훨씬 한 것 같아, 훨씬. 제가 아빠보단 좀 어복이 좋아요. 아니 근데 지렁이에 나오는 녀석이 왜 새우에 나오지? 아까 6m라고 했죠. 예. 저기 0부터 5m까지 있거든요, 바닥에. 아, 예, 예. 잡으셨어. 맞았어? 있어. 올려. 감으세요. 올리고, 내리면서 감어. 올리고, 내리면서 감어. 올려. 나 낚싯대를 들고 감으세요. 있어. 됐어. 오. 바닥 빼. 선생님 잡으시면 릴링을 계속 하셔야 돼, 끝까지. 나만 잘하면 되네, 여기서. 아, 그래요? 야, 화이팅! 이 자리가 안 좋은가요? 이 라인이? 아니야, 점점 아니야. 앞쪽. 오. 참돔인가? 어, 줄돔. 아, 줄돔 모여있는 포인트가 있어. 어딘지 모르겠는데. 참돔을 낚으려면 중간에서 지금 아빠가 거의 7m 맞춰놓은 거야. 중간에서 거의 바닥까지 내려. 아까 훅 들어갔었는데. 팍 들어간 거는? 아니 아까 줄돔이야. 훅 들어갔었어. 훅 들어갔어? 어, 완전히 다 빠졌어. 그럼 참돔이야. 아까 그 참돔인데 채문 안 돼. 참돔은 툭 하고 한참 있다 또 툭 하고. 아, 그러니까 바로 들어갔었어. 그 쑥 들어가면 안 돼. 예신이야, 예신. 먹으려고 깔짝깔짝. 아빠 참돔 두 마리 잡은 거 한 번 툭, 두 번 툭, 세 번, 네 번 한 다음에 쭉 끌고 들어갔을 때 쳤어. 계속 기다려. 자, 회 먹을 건 충분히 나왔습니다. 지금 참돔 두 마리에 줄돔 세 마리. 사장님께서 한 마리 주신 거랑. 오, 그렇게 들어간다요. 리링. 어, 엄청 물고 들어가던데? 아, 점성호 아니야, 아들? 터졌어? 그래, 네, 저 미끼 받고. 그래,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더 여유를 갖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 실전 같은 거. 어? 딱 줄돔이네. 아, 한 마리 잡았다. 아. 좀 작지만 엄청 맛있는. 점성어야, 점성어. 점성어? 어. 아빠, 나 봤어, 이제? 어, 봤어. 저, 이게. 오, 괜찮아. 참돔 두 마리. 응? 줄돔, 사장님이 주신 것까지 다섯 마리. 훌륭합니다. 아, 이걸 보기를 안 갖고 왔는데. 뭐, 피를 빼가서 손질해가서 집에서 드시는 것도 다 좋은데, 살린 녀석 집에 가서 피 빼고 회뜨는 게 제일 맛있죠. 그런 건 몰라도 이 줄돔은 진짜 맛있습니다. 나이스! 파이팅! 화이팅! 오! 뜰채! 살살! 힘 빼시고, 힘! 힘 빼시고! 너무 한 방에 들려고 하지 마세요. 네. 조금만 더 감으시고, 조금만 더. 어, 뭐야? 조금만 더. 좀 더. 예, 예. 좀. 됐어, 물 뒤로 빼지 마세요. 갖고 오세요, 갖고. 됐어. 야, 축하드립니다. 야. 야. 예. 야, 축하드립니다. 아, 속 들어갈 때까지 그냥 둬.
삼돔 제일 큰 거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안 계셔야지 잘 잡으시네. 오, 삼돔 크다. 저, 뜰채 주면 뜰채. 오, 안 돼. 뜰채. 오. 예, 축하드립니다. 예, 한수하셨어. 분위기 되게 훈훈하네. 예? 예, 어휴, 고맙습니다. 아들, 어, 고맙습니다 하고 가야지. 갖고 와, 일리야. 아빠가 뺄게. 고맙습니다. 아들, 사장님이 제일 많이 잡으셨어. 낚싯대가 많이 없을 때 잡아내야 되는데 이거. 아, 좌대 낚시 진짜 재밌네요.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재밌어. 아빠가 이제 낚시할 거. 이게 입에다가 짜장면 묻히고 와가지고 지 낚시 안 돼 이제. 아침에는 지렁이에 좀 반응이 뜨니 조금 시간 지나니까 계속 새우에만. 어. 야, 이거 뭐냐? 첨돔인가? 첨돔인가? 아, 이런. 에이. 점성인가 봐. 완전 바닥이야. 오늘 거는 완전 바닥이야. 아니, 더 바닥이야, 더. 아빠, 근데 아까 7m 넘게 했대. 어. 아빠 지금 7m에요. 지금 7m야? 응. 그럼 중앙엔 몇 m야? 중앙에? 7m. 중앙 7m야? 어. 아까 5m 했으면 안 돼? 어. 해봐. 이게 안 걸리지? 7m 들어갔는데? 그러게요. 아, 이 드랙을 풀어놨어야 되는데. 아, 손맞춰 왔는데 드래그를 안 풀어놨네. H줄도 없네. 점성어다? 아까 그놈인가 보다. 아까 그놈인가 봐. 아, 좋았어. 어, 아들, 뜰채. 이야, 그렇지. 아빠, 이거 안 됐네. 어, 그랬어. 이야, 아들이 잡았어. 아니, 아빠 잡았어. 이야, 뜰채 손맛 어땠어, 아들? 어, 괜찮네. 괜찮지? 어, 드랙을 풀어놓으니까 잡히는 거. 야, 오, 아들, 채. 아이, 늦었어. 가만히 기다려. 기다려. 채. 물었어. 아이, 그냥 내리지 말지. 아이. 아니, 그, 어. 아쉽다, 그치? 그냥 내리지 말고, 채고 릴링을 꼭 해줘. 그렇지. 맞아요. 그니까, 이게 잡혔나, 안 잡혔나, 그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채면 릴링만 해. 실망하지 말고 아빠도 미끼 좀 한번 갈아야 되겠다. 오! 점성어다. 참돔인가? 아, 이런. 야, 끊어졌다. 점성어네. 와, 드래기 풀려? 드래그 풀어놓은 거야. 삼돔이다. 자, 그물. 그물. 형태야, 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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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무슨 하지 안 보이지? 그물. 위치. 오. 그래요? 야, 뭔데, 점성어 맞는 것 같은데? 점성어네. 오, 사이즈. 우와,
잠 좀. 3호. 아니, 계속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와, 이거 뭐야? 몬스터다, 몬스터. 기다려. 기다려. 자, 조금만 더 풀어볼까? 오샤! 오샤! 이야, 사장님 거 나왔다. 이야. 사장님, 자, 이거 가져가세요. 자, 손맛을 징하게 봤네. 아이. 이야. 육자는 되겠다, 육자. 와. 이 점성어예요. 바늘이 여러 개 있네. 바늘이 여러 개 있다고? 어, 여러 개 걸려 있어, 밤에. 이게. 예, 이건 포 떠달라고 하시면 하실 거예요. 으쌰. 나이스! 히트! 예. 선생님, 자, 이제 뜰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왜요? 예, 가져가세요. 어이구!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바늘이 많이 있다는 소리는 그거 많이, 사람들이 많이 잡아서 많이. 바늘 한 두 개인가 세 개 꽂혀 있었어. 와. 그러니까 누가 잡고서 놓치고 잡고서 놓치고 한 거야. 와, 육자 점성어가 있네. 어, 냉면 먹다 깜짝 놀랐네, 진짜. 와, 팔 엄청 아프네. 뭐가 필요 없어, 엄마. 야, 씨발, 이 참돔만 잡으면 돼. 그거 다 잡았어. 저만 참돔 잡으면 되는데. 아빠 잡았다며. 어, 점점 넘어와. 아니 어차피 이쪽으로 넘어와. 어, 왔다. 안 걸린다, 잘 걸려. 저러다 잡으시면. 파이팅. 아들. 아들, 이거 채. 빨리 감옥. 어, 잡았어. 자, 가자. 자, 기다려. 아. 아빠가 안 풀어놨다. 점성어에요, 점성어. 죄송합니다. 야, 이거 누가 들어간다, 야. 점성어인데, 아들. 우와. 자. 참돔은 찜용으로 하고. 자, 참돔 두 마리, 줄돔 다섯 마리, 점성어 한 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가미 밑에. 얘들을 따서 물속에 넣으시면 피가 잘 빠집니다. 이러면 이제 집사람이 손질할 게 조금 들어가죠. 집에서 하려면 이 점액도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는 둘째치고 손이 되게 많이 갑니다. 이게 아시 이렇게 해갖고 하면 조리할 때도 편하고 요즘엔 잡어만 가도 환영 못 받아요. 그렇지. 예. 오. 이제 막판에 이제 막 쏟아지나 보네. 내려갔어? 아이고. 아들 잡았어? 가자. 자, 2시 40분이네요 고기 손질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근데 아들놈이 미련을 못 버리고 있네. 아, 한 5분에서 10분만 더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할게요.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들 이제 그만하자. 아, 성태 학교 가기 싫겠다. 아이고. 학교 가기 싫겠다, 성태야. 야, 오늘 잡아봐. 사장님! 네? 저희 나갈게요. 네.
형태야 쓰레기 정리하자. 아빠 이것 좀 보여.